늦었는데. 형님은 이때 지금 연애는 안 하세요? 지금 연애는 안 하세요? 하는 친구 있어. 친구 있어. 이거 진짜 감동 받을 것 같은데 그거. 근데 그렇게. 오, 떨리네. 연애 안 하세요? 아니, 형 진짜 매력 있는 남자거든요? 제가 볼 때. 누가? 형님이요. 내가? 예. 네. 형님이 갖고 계신 그런 원석에 비해서 너무 뭔가 이렇게 팔을 쓰거나 손을 쓰면 더 약간 좀 진정성 있고 설득력이 있거든요? 예. 네. 아, 대려 팔을 쓰면? 그쵸.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형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? 벌써 소심해 보인다. 이러면 좀 무섭잖아요. 근데 그래서 형 근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형이 조심스럽게 나가시면 어떻겠어요? 그럼 이러면 되게 나가시면 어떻겠어요? 그럼 이러면 되게 좋잖아요. 아, 네, 약간 이런. 네. 거기에 맞는 움직임. 아, 네 얘기 좋아. 어, 와! 어, 와! 그래,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제가 볼 때 눈썹 사용하면 톤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. 눈썹을 쓰라고? 저한테 마음으로 질문 한번 해보세요. 그럼 제가 정말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자연스럽게? 지금 기분이 어때? 뭐 그냥 네. 아, 그건 최시원이고. 그거는 최시원만 하는 거고요. 다른 사람 누가 저렇게 해요? 약간 거기에 동의합니다. 됐어. 희원 씨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? 약간 밝고 약간 자신감 좀 있고 이런 스타일이었어? 네, 저는 그랬어요. 네. 이런 스타일이었어? 네, 저는 그랬어요.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. 방금 웃음 되게 좋다. 오늘 방금 그랬어. 그러니까 방금 웃음 있잖아. 제가 원래 그랬어요. 되게 매력적이다, 지금. 저요? 자신감을 이렇게 확 끌어올려주는 웃음법이 있대. 아, 그래요? 어.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냥 그러니까 앉을 때 그게 뭐예요? 이게 뭐 자신감을 뭐 이렇게 상승시켜주고 뭐 그런 효과가 있대. 아, 진짜요? 그게 도는 거 뭐 약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. 더 효과가 좀 있대나 봐. 약간 비행기 이렇게 나는 것처럼.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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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